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닷새에 걸쳐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단속을 벌였는데요. 일본산이나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곳등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29군데가 적발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수조 안에 가리비, 방어 등 각종 수산물들이 있습니다. 방어는 거짓 표시고, 참돔도 국내산. 낙지도 혼돈 표시고. 이를 바로 잡아 내주는 음식점인데 식당 안으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들어가 원산지를 점검해 보니 거짓 표시가 많습니다. 일본산 방어는 국내산으로 둔갑했고 가리비, 멍게, 낙지 모두 원산지가 달랐습니다. 갑자기 단속반을 마주하자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고치려는 업소도 있습니다. 강성동도 중국산인데 지금 고치지 마시고요. 원산지 표시를 왜 거짓으로 했냐고 따져 묻자 업주는 변명에 급급합니다. 국내산으로 표시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낙지 제모는 중국산으로 표시하셨는데 그냥 일본산으로 낙지하고 제모하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중국산이거든요. 가끔씩 바꾸고 원산을 안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과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의 수산물 취급 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29곳에서 3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소비자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수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여부를 집중했는데 이 경우가 21건에 달했다는 설명입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